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소로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영남사물놀이의 마지막인 쌍진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쌍진풀이는 별대거리가 끝나고 꽹가리가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박은 하나, 둘, 셋, 넷 요거예요. 어떻게 하냐? 주고받기입니다. 꽹가리가 먼저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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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의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하고 별달거리가 끝나요. 별달거리가 끝나면 바로 꽹가리가 궁따궁따궁따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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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따궁따궁따궁따.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실제로 연주할 때는 굉장히 빨라야 돼요. 선생님들 영상을 보면은 어둠속의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테레랑 궁따궁따궁따궁따 따라라 궁따궁 막 이 속도로 막 하시거든요. 엄청 빠르게 하시거든요. 거의 막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어둠속의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궁따궁따궁따궁따 궁따궁 막 이렇게 빨리 하시거든요. 일단 연습 때는 하나하나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제가 요즘 특강 중이어가지고 목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목이 조금 쉬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금새는 궁따궁따궁따궁따 궁따궁따궁따궁따 이렇게 담아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끊어지지 않고 쭉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해요. 이렇게 악센트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주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냥 쭉 밀고 나간다는 생각으로 궁따궁따궁따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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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속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방법은 맨 처음에는 박자대로 천천히 연습을 하고 개개개개개개개개개 연습을 하고 조금씩 템포를 올려가면서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여러분 저는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요. 사실 저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마감새를 다 놓진 않습니다. 속도가 매우 빠를 때는 한 번에 열어서 타. 따궁따궁따궁따다 한 번에 쫙 보내거든요. 마금새를 안 넣고 한 번에 그냥 쫙 밀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빠를 때 마금새를 막 하나씩 다 넣으려고 하면은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마금새를 다 넣고 치는 연주가 편하시다 그러면은 그 속도에 맞는 연주를 하시면 되고 하나로 밀어붙이고 싶다 그러면 딱 마금새 열고 다다다 한 번에 밀어붙이는 연주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영남사물놀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소리와 좋은 연주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